안녕하세요. 사냐초나라입니다. 이 산 초입에 약간 습한 곳, 그런 곳에서 자생을 하고 또 개천, 물가 근처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잎 모습이고 잎끝은 뾰족합니다. 잎 뒷면의 모습인데 이 줄기 마디를 보면은 이렇게 마디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디풀과에 속하는 바로 역귀입니다. 이 역귀는 꽃이 필 때는 주로 홍자색의 꽃을 피웁니다. 그런데 종류가 한 30여 종이 있습니다. 하얀색 꽃을 피우는 흰꽃 역이도 있고 이것은 줄기에 털이 없습니다. 그런데 털이 있는 또 털 역이도 있고 또 이삭처럼 자라는 끝에가 아주 작게 그런 이삭여기도 있고 또 끝에만 홍자색 꽃을 피우는 개여기도 있고 종류는 한 30여 종이 됩니다.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다. 이렇게 한 군데 나면 그 주위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납니다. 이 여기는 이 물가 개천가에서 우리가 고기 잡을 때 이걸 짓지어서 풀면은 고기가 마치 돼서 뜨죠. 해서 고기 어자 독 독자를 써서 어독초라고도 부르는 역귀입니다. 이 역귀는 본초 강목에는 맛이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독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고기 잡을 때 마취 되는 걸로 봐서는 이게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해서 그 식용 여부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들이 있으나 이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주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꽃이 필 때는 이 홍자색의 꽃을 예쁘게 피우는데 꽃 필 때 이걸 채취를 해가지고 햇볕에 말립니다. 해서 마른 것 15 내지 30g 또 신선한 것은 30 내지 6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해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이 동의보감 기록에는 독성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고기가 뜨는 걸 봐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맛이 아주 맵습니다. 그래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특히 중풍에 걸린 사람이 이걸 달여 먹고 완치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는 이 역귀입니다. 또한 이 타박상이나 근육통, 류마티스, 관절염, 신경통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약재로 사용할 때는 주로 이 잎과 이 줄기를 주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잎과 줄기는 항균 작용이 탁월해서 각종 균을 사멸시켜주고 또 혈압을 내려주는 효능들도 있습니다. 또 장염이나 설사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아토피나 지혈 효과가 있습니다. 하니까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역귀이고 이 역귀 옆에는 보니까 이쪽에도 보겠습니다. 이것도 역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 모습이 뾰족하죠. 줄기대도 비슷하게 생겼죠. 이것은 달개비가 이제 좀 자란 모습입니다. 이 자주 달개비 하늘색 꽃을 피우는 것들이 주로 많죠. 이 달개비는 닭장 주변에서 주로 난다고 해서 습한 곳에서 난다고 해서 닭의 장풀이라고도 부르고 이 이뇨작용이 아주 탁월합니다. 또한 열을 내려주고 이 당뇨에도 좋은 이것은 이 닭의 장풀입니다. 달개비라고도 하죠. 잎이 꼭 대나무 잎 비슷하게 닮았죠. 이쪽에도 이것은 여기 이것은 달개비, 여기하고 이 달개비하고 약간 비슷하게 나죠. 근데 다르죠. 이것들은 다 닭의 장풀입니다. 이처럼 여기라든가 또 이 달개비 같은 경우들은 습한 데서 주로 많이 나죠. 오늘은 이 물고기가 뜨면은 마취시켜서 물고기 잡았던 이 여기. 해서 어독초라고 하는 역이었습니다.
그리고 이제 나물로 이거 해서 맵기 때문에 나물로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나물로 해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죠. 주로 약재로 사용을 하죠. 관절이나 신경통에. 이 여기에 잎의 모습이고 이 줄기는 마디가 되어 있어서 마디풀과에 속하고 이 뿌리 부분입니다. 붉은 홍자색을 띠고 있는 뿌리 모습입니다. 줄기와 잎의 모습입니다. 여기였습니다.